시민들이 이끄는 국제사진축제 화산섬 국제사진제가 제주시 돌담 갤러리 등 여러 문화공간에서 마련됩니다. 그 요즘 우리 그 기후위기도 이제는 뭐 이렇게 뭔가 교육하고 계도하고 캠페인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그런 점들로 많이 이제 심각하잖아요. 당연히 또 이제 제주 생태도 환경 파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좀 보호하자 지키자고 말하기에는 이제 너무 늦을 정도로 지금 도처에서 막 생태 파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또 제가 이주한 지 10년 차인 올해 같은 경우에 이거를 좀 선밖에 해외 사진가들에게까지 좀 알려서 공감하는 메시지를 좀 받아가지고 제주 생태가 좀 더 오랫동안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좀 시민들과 도민들이 좀 같이 호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준비한 겁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사진전의 주제는 난개발로 흔들리는 제주인데요. 국내외 30여 명의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작가들은 제주 생태보호의 메시지를 담은 사진 60여 점을 선보이는데요. 18일부터는 서귀포와 한림 등의 예술 공간에서 순회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2부는 이 전시가 16일 날 끝나고 이제 하루 쉬고 18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까지 서귀포의 그 예술 공간 오이, 이제 극단 오이로 많이 유명해져 있죠. 그 오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메인 전시가 열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림으로 옮겨가서 문화 공간, 체감 모금하고 만화 천국에서 그렇게 해서 2부로 동시에 또 열릴 겁니다. 아무래도 어떤 그 미적인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제주 생태를 좀 보호해 주는 거에 좀 동참해 주십사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많은 도민들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너무 크고요. 그래서 기왕 오셨으면 한 두 가지 정도 추천하고 싶은데 일단 제일 좋은 거는 그 제주 생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표현한 작가님들의 작품도 있고 또 그게 얼마나 많이 변해가고 사라져가고 있는지를 일종의 고발하는 형태로 이제 소개하는 그런 작가님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라지는 것 중에 이제 알뜰의 비행장의 모습이나 제주 신화라든지 제주 구시라든지 이런 어떤 무형 유형의 문화재들이 또 소실되어 가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말로만 뉴스로만 들으시다가 직접 현장에 와서 예술가들의 어떤 미적 감각으로 표현된 것들 좀 보시면서 마음적으로 좀 동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이 좀 큽니다. 좀 많이들 좀 와주셔서 감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글로 포착된 제주의 오늘을 들여다보는 사진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